Hello guys, a while back I saw a video pop up on YouTube, BTS Ask in a Box in the Wings era, and I was curious about this because I hadn't seen this interview yet, so I thought I would react to it, so here we go, let's check it out. Ask in a Box!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 셋, 어, so they're in a box, is that why it's called Ask in a Box? Or when you ask, is it you ask in a box? Wings. Wings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셨던 저희의 앨범 그중 타이틀 비단 눈물은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비단 눈물은 So the simple explanation is a boy who fell into temptation and their confused hearts. 소년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잘 담겨있는 뭐 그런 곡이라고 하죠. It's cool like that it's like being told. 저희들의 강렬한 모습과 약간 다른 색다른 느낌의 I like how it's always different. Different sides. 멤버 전원이 솔로곡을 수록 저에게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담긴 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You're nodding. It's so cute. 저희 앨범만큼이나 기대되는 방탄소년단의 에스파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let's go! 신나네요, 신나. Oh, is that the box you're asking? Rumors. 이번 Ask in a Box의 주제는 방탄소년단은 뭐뭐뭐 가더라! 방탄소년단에 대한 무서운 소문들에 대해 해명 혹은 검증을 해보는 시간 하더라 박스.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문의 진상은? 진상! 네, 지금부터 카더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첸드님이 보내주신 네. 질문. 슈가는 앨범 색과 머리색을 Really? Did he dye the hair and the color of the album? 카더라. 이거 진짠가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 no.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핑크색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았어요. 파트 2 때는 원래 네네. 저머리 색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저게 사실 민트색인데 저기서 네. 교묘하게 아, are you serious? Look at that. It's kind of similar. It must have been an accident, but that's cool as. 파트 2 때는 원래 네네. 저머리 색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저게 사실 민트색인데 저기서 교묘하게 좀 채도가 약간 그러니까 하늘색처럼 It is similar.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다 카더라. 제이홉의 집 나갔던 복근이 돌아왔다 카더라. 아닙니다. 웃겨. 제이홉 사실인가요? 제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아요. 이 몸 바탕이. 뭔 소린가요? 지금 7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맨날 같은 방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서는 분명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요즘 기술이 정말 발전했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스태프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걸 어, 보시고. 아, 영상을 보고 네. 깜짝 놀라신 거 아닌가요? 네. 멋있었어요, 형. 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BYW5410님이 정국이는 절벽이라 카더라. 절벽. 정국 씨, 저 포스트잇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눈앞에 예쁜 여학생이 우악!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오케이. What would he do? 답변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I think he's lying.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네, 진짜 철벽남입니다. 진짜 네, 맞아요, 진짜. 혜영 오빠, 비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 카더라. He was, I'm sure he was. 진짜 이거? 어 어때요?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엄청 제가 똘망똘망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본인 입으로 말하기 힘든 건데. 아 이거 제가 자부심이 넘쳐났거든요.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No doubt. 짝. 지는 사실 댄싱 머신이라 카더라. 아 rumor, he's a dancing machine. 오래 본 사람으로서 약간 댄싱 알파고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머신은 머신 아닙니까? 단지 5차도 없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행 춤이 되게 좋아요. The traffic light dance?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굉장히 웃음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최근에 방청객님께서 우리 진 형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오. 진이가 이런 프론트라이드에서 이렇게 멋있는 춤을 춰도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댄싱 머신 진의 피땀 눈물 안무 포인트 교습. 웨이브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5, 6, 7, 8 여러분 저게 바로 저희 프로트라이드 댄싱 머신 진. I love it. I wish I could read what they say. 안개떡.
어떻게 사람을 떡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진짜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닮은 사람이요? 어떻게 뭐지? 진짜 똑같아요. 근데 만개떡이잖아요. 단어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만개떡? 좋은 거 같아요. 뭐 별명. 네, 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 주시는 별명이라. Yeah, he. We like it. 팬들이 묻고 방탄소년단이 답한다. 이번에는 복불복 Q&A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에스크 모닝! 곡 작업이 안 풀리거나 마음이 지칠 때 다시 힘이 나게 해주는 문장이나 명언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태영이가 찍은 그 자켓의 뒤에도 그 문구가 마침 딱 써있더라고요. 니체의 말인데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춤을 말이에요. 제가 다시 힘이 나게 해주는 문장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태영이가 찍은 그 자켓의 뒤에도 그 문구가 마침 딱 써있더라고요. 니체의 말인데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제가 네? 아니. 춤을 추신다고요? 진짜 맥을 깎아놓아 버리네. 여러분. 여러분. 진영처럼 춤을 추면 됩니다. He was just curious. 멋있는 말 하고 있는데. 멋있는 말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형. 에스크. 하이팅. 민홀리. 민홀리 요즘 홀리 슈가 형께 슈가 형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죠. 네. 민홀리 자랑 좀 해주세요. 민홀리의 매력은? 홀리 생각하니까. 저 웃음 봐라. 굉장히 심장이 아프네요. 심쿵. 사실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아, 제가 슈가 형 집에 한번 갔었어요. 되게 좋아요 슈가 형도. 슈가 형이 그렇게 하는 거 상상이 가세요? 일로와 일로와. 우리 홀리. 홀리 표현이 서툰 슈가가 다른 멤버들에게 칭찬 1마디씩. 제 옆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은. Is he praising everyone now? 저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럼 정국이 같은 경우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지민이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Can grow up musically 생각을 합니다. B 같은 경우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진영은 그냥 진영 그냥이래. 왜 거기까지 있어? 맥을 좀 잘 짚었으면 좋겠어요. 동의보감을 보던가 진짜 뭘. 지금까지 한 머리 염색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나요? 저는 검정색이요. 이건 염색한 게 아니라 원래 제 머리 색깔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염색을 하면 뿌리 염색을 계속 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너무 귀찮아서 보통스럽지 않아요. 힘들어서 네. 검정색을 좀 오래 하고 싶네요. 필요한 걸로. 좋은 의견이네요. 이번엔 에스크 호비! 호비! 예! I like how they can do that. Just have him as the main. Like a beat for the pain.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입니다. 你好,你好, I'm saying on different languages. 보고와 제이홉 데 사디카! 어! 지금 4개국어! 사디카! 영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I'm your host. 러시아! 루다스 브이제! 어제 6개국어를 하는... 와우.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네, 천재 제이홉. 정말 대단하다. World Wide 방탄소년단. 이 집으로 컴백하게 된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5, 6, 7, 8! Oh, that's a gift that, the happy one. I always see. So that's where it's from. 오빠는 언제 제일 힘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무 연습을 하고 와서 씻기 전? 야, 진짜요? 야, 진짜. 아, 공감합니다. 아, 씻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햄릿보다 더한 고민이죠. 지금 씻을 것인가 이따 씻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냥 씻을까? 에? 아니 근데 우리만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국 씨 한번 알려주세요. 노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미국으로 예능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래퍼 두 명이 있는데 네이트가 저한테 앱을 해줬어요. 노출? 깜투? 마크루? 아컴투? 이래가지고 제가 정국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따라해서 정국이가 한국 와서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점점 늘어나는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 텐데 You're getting public and you must know it. If only they knew where they're going after this.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This is really cool. Well, how it's paying off. 뭐네. He's good.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들의 이름은? 뭐라 되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영, 김태형, 막내 정국이, 모니 형, 슈가 형, 호석이 형. 오, 나 좋은데 모니 형? 아 근데 진 형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저장해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빅히트 박지민이었어요. 네, 빅히트 박지민. 빅히트 박지민. 빅히트 박지민. Is there another 지민? 네, 지금 뭐라 돼 있나요? 지금 설마 지금도인가요? 지금 데뷔 박지민. Sorry. Big hit Park Jimin. I love that so much. 앞머리 쓸기를 하면서 한번 보여줘. 아~ 모두가 안 해요 이제. 아~ 하나, 둘, 셋. 좋아요. It's too powerful if he doesn't vote at the same time. 피땀 눈물로 사행시. 와 어렵다 어렵다. 피 피그 진영이. 피그 진영이 땀을 흘리면 밥을 먹다. 네. 눈가에 촉촉히 물. 우리 고여서 치킨을 뜯고 있다. 땀까지 좋아하는데. 네. 아, 경고 주세요. 네. 경고입니다. 네. 피그 진영까지는 굉장히. 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 피그 진영 어? 참신. 와 피 피 나왔다 피. 피야 피. 피와 땀. 땀과 눈. 눈물로 물. 물 들여진 저희의 신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한다. 나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고. 어 인정 진짜 인정이다 이거는. 네. 기진맥진. 야 맥을 끊는다고 해서. 역시 우리 팀은 장난이 아니야. 한번 가야 돼. 했네요 진짜. 훅 빠지지 않아요? 방금 저런 게 기진맥진이에요. 평소에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염색한 소감은? 저의 미모가 조금 더 돋보이고 제가 이 평소에 즐겨 입는 핑크색 으로 코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올핑크 가요? 아 올핑크 제가 언젠가 한번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음악방송 출근할 때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할 때 있잖아. 관심 필요할 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때의 기분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잘생겼다! 널 좋아하나 맥이 끊어졌어요!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나만의 대처법. 진영 그냥 틀리는 것 같던데. 정확하네요. 네. 무대 프로 이렇게 틀리면.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잘생겼다. 널 좋아하나 삐 삐 맥이 끊어졌어요. 삐 삐 정기 출연에 가도록 할래요.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나만의 대처법. 진영 그냥 틀리는 것 같던데. 정확하네요. 네. 무대 프로 이렇게 He just goes on. 얼굴 빨개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을 하면 되죠. 짤을 봤었어요. 신발을 중간에 She came up. 자연스럽게 안무를 멈추고 신발을 신는 그런 역시 I want to see that video. I want to see that.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은지. 전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이 손가락인데 귀여운 지민이 손과 한번 바꿔볼게요. 손 한번 대봐. 태희가 또 손이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돼. 아 귀여워. 한성. 못생긴 표정 한 번만 해달래요. 더 귀여운 거 안 될까요? Is it possible? 최고네요 진짜. 첫 드라마 촬영은 어땠나요? 어 한성. 홍보도 해주고 해주세요. Oh, is this Hwarang? 12월에 방영인데요. 제가 첫 연기에 도전한 만큼 많이 떨리고 이제 긴장도 많이 됐지만 엄청 즐겁게 촬영을 And stayed friends with the actors. 한성 눈빛 한번 보세요. 한성 눈빛. 하나, 둘, 셋. 야. 자신의 솔로곡 한 소절을 불러주세요. 숨겨 와서 tell me something. 와. 버틸 수가 없는 다음은 방탄소년단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을 알아보는 개취점 박스 타임입니다. 다밤 방탄소년단은 뭐뭐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누구는 아미밤과 함께일 때 가장 열정적이다. 오. 일단 팬분들의 답변 먼저 네, 보고 오세요. 진은 아미밤의 반짝반짝 모드를 가장 취향 모드로 내세울 만큼 좋아하니까. 야 잘하시네요. 네. 진 아미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좋아했으면 마이크로 착각할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비슷하잖아요. 진영이랑 착각해요. 정답은 진영이라고 네. 약간 진영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그래요. 누구는
씻을 때 가장 열정적이다. 제이홉은 씻을 때 왠지 모르게 밥만 잘 먹더라를 부를 것 같아서 굉장히 열정적.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씻을 밥만 잘 먹더라. 아니 그 씻을 밥만 잘 먹더라 이러나요 제가? 지민이 살결이 제일 좋으니까. 아, 정국 오빠는 향기 같은 거에 예민하니까 제일 열심히 씻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정국이가 되게 향기 좋아하잖아요. 과연 정답은 정국이네요. 그렇죠, 정국이죠.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해서 제 몸에서 되게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향은 비누 향. 아, 어딜 가든 있는 그 비누 있죠. 향수를 놨습니다. He likes the search smell. 누워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이다. 답이 나와 있지. 야, 이야기 하지 말고 봐봐. 지금 저 나와 있는 거. 많은 표가 나왔는데요. 많은 표가 아니야. 뭘 표입니다. 아니 만장일치 아닌가요 이거? 윤기 형아, 이건 뭐 누가 봐도. 그죠. 저희를 되게 잘 아시네요. 슈가 매우 자주 누워 계셔서 서 있고 그러시면 눕혀 드리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That's hilarious. Everyone knows that. Sugar,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누워 있고 싶네요. 누구는 음악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Who would that be? RM? 기도 하지만 음악 할 때 진짜 섹시하다네요. 정말 음악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최고의 칭찬 같은 거 아닐까요? 다들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좋은 음악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랩몬이라 생각해요. 자, 랩몬서는 음악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I can imagine this. 와우. 예. 방탄소년단의 Ask in a Box.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 I learned a lot actually. This is really good. This is fun.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Wings 그리고 타이틀. Wow, this is before Wings came out. How cool. 마지막으로 아미들을 설레게 할 박력 있는 한마디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내 피땀 눈물을 받아줘! 끝인가요? 방향이지 않아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너무 뽑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정규 이즈 윙즈 그리고 피땀 눈물로 돌아온 에스키나 박스의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so coo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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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fun. Cool. I hope you guys enjoyed watching that as well,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